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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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제 그 중국 부총리 류허하고 그다음에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 만났죠? 네, 취리에서 네. 만났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한 세 차례 정도 화상 접촉을 했는데 직접 만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뭐 예상했던 대로 그 특히 그 경제 무역 분야에서의 어떤 그 갈등을 그 소통으로다가 관리하자는 그런 공감대를 확인한 걸로 그렇게 그 발표가 됐습니다. 류어 총 그 부총리가 모두 발언해서 그 두 나라가 이견을 관리하고 그 경쟁이 충돌로 그 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진정한 소통 조율이 필요하고 그 자기네는 미국하고 교류를 그 깊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다 덧붙여서 항상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차이를 관리하면서 공통 분모를 찾아가자 이렇게 했고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네. 옐런 장관도 그 소통 부족 때문에 오해가 생기면은 이게 상황이 불필요하게 악화되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지 말자. 그러면서 두 나라가 거시경제하고 기후변화 관련 금융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를 깊이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네. 상당히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예상했던 대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그 뭐 이견 해소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조금 이렇게 좀 서로 좀 안면 트자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뭐 둘 다 그 정부에서 미국 정부, 중국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쪽의 경제 분야의 전문가고 또 수장이니까 그렇죠. 예, 네.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됩니다. 의미가 예. 있습니다. 뭐 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 그 발리 네. 그 바이든 이게 시진핑 그 대면 정상회담 때 여러 가지 이제 거시 경제 문제를 네. 위해서 이제 정책 조율합시다 기본 합의가 됐으니까 예. 예. 이제 그거를 좀 더 다지는 그런 겁니다. 미국 재무부도 회동 끝나고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아주 진솔한, 아주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회동이었다. 네. 뭐 중국은 이미 뭐 그 앞서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런 그 네. 소통 그 의지를 강하게 밝힌 상태고요. 그러면서 네. 옐런 장관이 빠른 시일 내 중국을 가길 원한다. 그리고 중국 네. 쪽에서도 오면은 우리가 환영하겠다. 네. 일단 뭐 상황은 좋습니다. 스타트는 좋습니다. 네. 중국이 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요즘 최근에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유화적인 그렇죠. 제스처가 아쉽죠.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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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런 장관은 만남 후에 아프리카로 간 건가요? 예. 네. 뭐 바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네. 세네갈, 잠비아, 남아공. 네. 11일 정도 일정이니까 사실 그 꽤 깁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그 무역 규모가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보다 4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좀 이제 그동안에 좀 아프리카를 조금 소홀히 하다가 조금 네.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달이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 아프리카 정상회담 열었죠. 8년 만에 연 겁니다. 네. 그래서 550억 달러 한 72조 원 투자하겠다. 네. 이제 뒤늦게 지금 이제 중국이 그냥 다 휘저어놓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겠다는 예. 겁니다. 여기 대해서 그 남아공 그 요하네스버그 대학 교수가 지금 이제 남아공이 올해 브릭스 순회 의장국이죠. 그래서 네. 8월에 남아공에서 이제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시진핑이 지난달 였죠. 걸프 지역 그 걸프 아랍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석유 가스 공 그 서로 사고 팔 때 우리 뭐 달러 쓰지 말고 우리 위안화로 합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랍 쪽에서도 뭐 한번 검토해 봅시다 예, 이런 예.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8월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그 달러 위상 흔들기가 본격화 될 것 같으니까 옐런이 급하게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뉴스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만났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네. 환대를 했다, 어깨동무도 네. 했다 예. 이런 얘기 했었는데 겉모습은 그렇고 내용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얘기도 있었나 봐요. 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의 네. 인도태평양 그 조정관이 그저께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네. 여기 토론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그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상당히 얘기했다 이렇게 뒤늦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뜻을 전달했는데 그 아주 건설적인 대화였고 두 정상 모두가 만족했다고 자기는 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안보 문제 공조에서 효과적인 그런 그 성과가 나왔다는 점은 확실하다 네.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도요. 이 문제, 그러니까 반도체 문제죠.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근데 일본은 조금 좀 주춤합니다. 하지만 네. 산업계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이렇게 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몇 주 안에 뭔가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뭐 등을 세게 미니까 일본이 등을 밀리면서도 조금 좀 이렇게 발을 좀 이렇게 버티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제 캠벨 그 조정관이요. 또 여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그 방위비 증액하고 그 방위력 강화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 바이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일본의 그 새로운 방위 전략을 모든 부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걸 보고 자기도 사실 솔직히 좀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아주 그냥 세게 네. 이 바터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예, 예. 사실 그 대중 반도체 수출을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이제 안보하고 관계가 있다. 이게 지금 대외적인 명분이잖아요. 그렇죠. 대외적인 명분이죠. 예, 대외적인 명분이고 네. 뭐 실제로 뭐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바이든은 지금 일본뿐 아니라 네덜란드하고도 좀 계속적인 네덜란드는 예. 아시지만 그 노광 장비 유일한 업체 네. 그 네덜란드 예, 있죠. 예. 그, ASML. 예. 예. 그게 없으면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 만드는 그 설비 공장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를 꼭 잡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바로 그 리터 네덜란드 총리도 또 백악관에 불러서 그저께 네. 만났습니다. 네. 만나고 나서 뭐 이제 백악관이 보도 자료를 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패트리엇 미사일 준다 뭐 우크라이나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다 슬그머니 붙인 게 이제 이겁니다. 반도체 문제. 이렇게 백악관 쪽에서 뭐 이 얘기는 양국 경제 번영하고 국익 보탬이 되는 공급망 그리고 핵심 기술이 갖는 중요성도 논의를 했다 하면서 이제 그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미국 언론들은 이 문제도 분명히 압박을 했을 거다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안보 전쟁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이게 그야말로 경제 전쟁이네요. 그 반도체를 네. 이걸 안 주면 중국이 상당히 곤란해질 테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그저께 브리핑하면서요. 기자들이 반도체 관련으로 해서 대중 수출 통제 문제가 네덜란드 총리하고도 논의가 됐느냐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네. 이 문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다른 이슈와 함께 이 문제도 논의를 했다.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이기를 요게 이제 요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조치를 하도록 동맹이나 파트너를 압박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 현재 매우 긴밀한 협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로 당신들한테 얘기할 건 없다. 이랬는데 지금 뭐 네덜란드 총리도 뭐 기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폭적으로 협력하는 하니까 그냥 뭐 조금 좀 견제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늦게 전해졌는데 기시다 총리도 네. 그 백악관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이제 일본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반도체 문제에서 뭐 협력합니까 그랬더니 뭐 조금 좀 두고 봅시다 하는 식으로 조금 발을 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또 뭐 쉽지가 않겠죠. 쉽지 않죠. 예. 않죠. 왜냐하면 기업이 하는 건데 그럼요. 지금 정부 네. 총리가 나서서 또 수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건 상황인 안 되죠. 거잖아요. 뭐 중국 같은 나라가 아닌데 예.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예. 우리가 뭐 우리랑 협력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지만 기업이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식으로 좀 발을 빼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뭐라 붙인다 이렇게 봐집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 알 것 같아요. 경쟁, 네. 견제, 협력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치열합니다. 네. 반도체 전쟁이죠. 진짜.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네. 전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또 못지않게 2차 전지 쪽에 리튬 이것도 네. 아주 뜨겁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 보니까 뭐 아주 그냥 막 그야말로 아주 작정을 하고 밀어붙입니다. 네. 지금 멕시코 언론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멕시코에서 열렸지 네. 않습니까? 이제 멕시코 언론하고 그 멕시코 언론이 그저께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이 그 미국 국무부의 그 서방구 담당 국무차관보 네. 브라이언 리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멕시코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게 보도가 됐는데요. 어떤 그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가 이제 리튬이죠. 네. 그거 생산을 위한 그 매장량을 북미 3국이 공동 조사를 합시다. 자기네 지역에. 그러니까 네. 알래스카 쪽에서부터 저기 최남 그러니까 북미 최남단의 치아파스 주인데 네. 거기까지 싹싹 훑어가지고 리튬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이걸 그 수치화하자 네. 이런 그
그걸 이제 미국이 제안을 해서 아마 이제 미뤄 그렇게 가는 모양입니다. 그야말로 네. 계량화를 철저하게 예, 이 숫자적으로 네. 차관보 얘기가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 주권을 존중하면서 전문 기술을 통해 우리 이니셔티브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매장량이 많다는 것만 나오면 당장 캐지 않아도 네. 꼭 압박이 상당히 되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네. 남미가 지금 제일 많거든요. 예, 예. 남미가 지금 보니까 그 전 세계 리튬 매장량 확인된 네. 매장량의 56%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이게 이제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로 불리는데 네. 여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남미가 저렇게 많은데 뭐 지구 생길 때 뭐 북미에도 남미 옆인데 없지 않겠느냐는 이제 그런 논리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남미 대륙으로 다음 가는 연합체를 꾸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이제 미국 구상인 거 보입니다. 뭐 있는 게 확인만 돼도 커다란 네. 압력이죠. 예. 지금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외신들은 가성비로 치면은 예. 남미가 많긴 하지만 남미는 기술이 떨어지니까 이제 예. 그런 것도 있고 중국도 지금 그 추정량으로 리튬 매장량이 뭐 한 5위, 6위 정도로 지금 보이는데 예. 중국도 지금 기술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특히 중국 리튬은 불순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 예. 이제 그걸 파고들면은 북미가 이제 어떤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국 그 자국 내 리튬 그 채굴보다는 남미나 호주 같은 쪽에 이제 지분 확보 쪽에 지금 박차를 가해오니까 이제 이것도 견제를 하려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없나요? 북한이 지금 히토리가 많다고 예, 그래서 예, 전에 그 짐 예. 로저스인가요? 예, 이 사람 얘기 많이 했죠. 자기는 뭐 모든 걸 다 북한에 올인하겠다고 뭐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몇 년 전에 니콜스 차관보 얘기는요. 미국 인접 지역에서 리튬을 생산하기 국가 안보다 이것도 역시 리쇼어링 이것도 리어쇼어링입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륙에도 엄청난 기회가 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멕시코가 다음 달부터 그 소노라주 요게 이제 미국하고 다 있는데 거기서 리튬 채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미국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는 뭐 이제 리튬 진짜요. 네. 전기차 생산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까지 지금 뭐 확실하게 지금 공급망을 줄이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뭐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네요. 네. 네. 2차 전지는 지금 우리도 지금 전주 쪽에서는 뭐 우리가 굉장히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그렇죠. 예. 다보스 포럼 얘기도 좀 네. 해주시죠. 다보스 네. 포럼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은데 제가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네. 유엔 총장이 아주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제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세계 경제가 미국, 중국에 의해서 디커플링되는 Great Fracture라는 거대한 분절 상태다. 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 GDP가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29조 원 정도 증발된 것으로 IMF가 진단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가 소리 스테이트,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뭐 노래도 이 소리 스테이트라는 그 팝송도 맞네요. 경고 상태에 처했다. 그러면서 마치 연쇄 추돌 사고 현장 같다. 이것도 참 아주 네. 적절한 예.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난장판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처, 그다음 무역 갈등, 그다음에 기술 경쟁 해소를 위해서 계속 대화하면서 이견을 해소하는 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자, 계속 총장님이 참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렇죠. 귀를 예. 안 기울이지 않는 것 예. 같습니다. 모든 일의 출발이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었다. 이렇게 네. 봐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여러 비유가 좀 강하다. 네. 그만큼 좀 예. 강하게 자기 의견을 어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얘기는 중국 백신. 그동안에도 뭐 그 두 분이 그 중국이 왜 서방 백신이 이렇게 힘든데 안 하는 예, 얘기를 했는데 맞지. 드디어 이제 예. 중국이 백기를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스테판 방셀 그 모더나 CEO가 예. 다보스 포럼 참석 와중에 어제 로이터하고 회견을 했는데 예. 중국에 자기네 백신을 공급하는 그 코로나 백신 예. 공급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예.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모더나하고 하네. 저번에는 화이자하고 잘 안 그거는 됐는데. 화이자는 그거지 경구치료제. 예. 경구치료제고 아, 그렇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화이자 백신이 예. 지금 그러니까 있지만 팍스로비드가 중국 본토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아, 예. 치료제죠. 아, 그렇군요. 백신은 지금까지 없고 이제 화이자 백신을 이제 독일 그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했으니까 예. 거기다가 해서 아. 그 백신이 지금 들어왔죠. 중국인데 예. 근데 예.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는 본토 사람들은 맞는 게 아니고 중국에 네. 있는
독일인을 파는 외국인만 맞는 네. 건데 제 생각엔 뭐 그 정도면은 중국 유력자들은 뭐 다 여기저기 네. 해가지고 뭐 맞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중국인을 위한 그렇죠. 그러면서 이 CEO 얘기가 중국 공중보건 개선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중국하고 상당히 논의가 깊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화이자보다는 모더나가 조금 사이즈가 작은 회사니까 그렇죠. 어떻게 또 잘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현지에 네. 그 공장 설립, 아마 이제 백신 공장, 네. 그다음에 암 치료제 같은 것도 공급하는 걸 지금 활발 그 동시에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서 올해 중국을 방문했으면 한다. 네. 상당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네. 중국이 좀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네. 이런 얘기는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갈 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환경운동가 있잖아요. 툰베리. 네. 네. 그거 관련돼서도 뭐 얘기가 있네요. 제가 꼬맹이라고 했다가 저 집에서 좀 혼났습니다. 어디 그런 표현을 쓰는지. 근데 보니까 2003년생이네요. 2003년. 예. 아직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그렇네요. 예. 스웨덴. 근데 예. 이 지금 그 로이터 보도인데요.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그러니까 19일 현지 시각이니까 아마 오늘쯤인데 네. 이 어제 말씀드렸던 국제에너지기구 총장을 만나는 모양입니다. 아, 이게 예. 이제 로이터가 환경운동단체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IEA는 여기 대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용히 만나서 좀 예. 이렇게 뭐 좀 환경 문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 예. 모양인데 딱 보도가 되니까 좀 예. 난감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툰베리가 그런데 어제 독일에서 좀 푸닥거리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독일 서부의 그 작은 탄광 마을 리체라트에서 독일이 지금 그 에너지난 때문에 그 석탄 발전을 좀 한시적으로 재개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에 이제 반대로 시위를 하다가 아. 경찰이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이제 아. 해서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저는 이 툰베리가 지금 빛 이 만나면은 아마 외신이 엄청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예, 이게 도대체 예.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예, 예. 참 10대가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 네. 이 말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그럼요.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예, 예. 그렇네요. 맞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정말. 예. 네. 자 다음 얘기 해볼게요. 독일 얘긴데 중국에 대한 새로운 대응 전략 이거 무슨 얘기예요? 독일이 지금 참 굉장히 좀 난감한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독일하고 중국은 교역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서 네. 경쟁도 하고 또 라이벌이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 독일 이른바 신호등 연정 독일 네. 아시죠? 3인당 네. 그다음에 자민당 녹색당 네. 연정을 하니까요. 원래는 작년에 집권 1년 차인 작년에 이런 그 중국에 대한 새로운 대응 전략 안보 전략을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활발했잖아요. 예, 네. 활발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늦어져서 이제 지금 1분기인데 네. 1분기 중에 발표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연합뉴스 그 독일 특파원이 그 독일 뭐 연방 의회 외교위 그리고 이제 뭐 독일 그 정부 쪽에다가 이렇게 뭐 이제 서면 질의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전략 발표가 좀 늦어진다. 이제 자기들이 그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장고한다는 점을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달 중순까지는 빠듯하지만 발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전략 초안 같은 게 일부 외신에 나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국가안보, 뭐 이제 특히 중국 문제죠. 이런 거는 이제 수뇌부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어떤 상설, 대책조율위원회 같은 것도 설치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독일 외무부가 그동안에 이제 그 안보 문제, 그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네. 아무래도 독일은 그래도 인권 문제를 좀 이렇게 좀 내세울 모양입니다. 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경제 협력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그 인권 기준을 좀 이렇게 중요한 변수로 치겠다는 모양인 모양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부 투자,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그 정부, 그 독일 기업에 대한 그 정부 보증 같은 것 경우도 이런 인권 문제를 주요 변수로 쓸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내부 논란이 많은 모양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도 독일과 중국의 무슨 관계가 좀 활발해지면 미국과 중국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좀 그렇죠. 예, 좀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줄 어떤 수도 있잖아요. 뭐 중간에서 어떤 그런 예. 그 중간 그런 그 역할도 할 수 예, 있고 예, 말이죠. 예. 예, 그런 상태죠. 그래서 네. 네. 자, 마지막 얘기 짧게 한번 가볼까요?
숄츠 숄츠 총리. 얘기. 예, 독일 총리가 예, 그 IRA 관련된 네, 얘기 IRA 하신 거 하는 거죠? 블룸버그하고 그저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뭐 노조도 하고 뭐 자기도 네. 뭐 우리도 노조하고 좋은 관계 좋습니다 하면서 네. 거기다 이제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지금 IRA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연합 독일하고 무역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자기는 본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예. 이건 지금 굉장히 지금 막판 경쟁 이제 그 기싸움이 치열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그렇네요. 이 부분은 뭐 사실 지금 우리도 직접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다변화 노력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독일이 그동안에 러시아에서 뭐 거의 천연가스 한 50% 이상 수입하다가 이제 전쟁 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네. 이제 LNG 터미널도 막 만들고 특히 미국 카타르에서 이제 LNG도 수입하고 하는 식의 그 다변화 노력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절대로 어떤 한 곳에 모든 걸 의존하면 안 됩니다. 아. 이런 얘기를 숄츠 총리가 거듭하네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시사점이 많습니다. 네. 요번에 요 진짜 전쟁 관련돼서 유럽은 에너지 관련돼서는 완전히 체제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그러면서 생각을.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예. 이제 유럽은 가고 있죠. 예. 그렇네요. 예. 느낀 바가 상당히 많고 네. 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네. 앞으로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